우리는 문 대통령께 편지도 여러 번 보내드렸고요. 답장이 한 번도 안 왔어요. 네. 제라도 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주미 북한 인권위원회의 스칼라 튜 박사님 모셨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이 차우세스크 정권을 직접 경험하시는 이제 분으로서 비교가 아무래도 될 텐데, 루마니아의 차우셰스크는 붕괴가 됐지만 그 체제가 이 김씨 일가는 왜 이렇게 이 붕괴가 안 되고 쭉 유지가 되는 걸까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는 상당히 사악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1945년도에 구소련의 군홧발에 짓밟혀 완전 절대주의적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되었지만 그게 1945년부터 1989년까지 44년 동안. 하지만 그 전에 루마니아 주민들이 다른 정치 체제를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체제도 있었고 안 좋은 체제도 있었고 너무나 안 좋은 체제도 있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절대주의밖에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1945년도에 구소련에 의해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죠. 첫째, 그러한 절대주의적 정치 체제는 바로 스탈린식 공산주의죠. 그 다음에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이게 일제 시대였습니까? 또뭐 일본 제국 그것도 바로 절대주의적 체제였죠. 그 전에는 500년 동안 조선 시대. 물론 뭐 조선 시대를 모욕하려고 그러진 않고 뭐 하여튼 뭐 문화, 미술 보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특히 19세기에는 아주 절대주의적 맞습니다. 네. 그러한 정치 체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 체제를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다. 부족하고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 체제, 절대주의밖에 모르죠. 두 번째로는 현대 역사를 보면, 근대 역사를 보면 너무나 사악한 정치 체제들이 많았죠. 특히 공산권. 하지만 뭐 구소련이나 루마니아에 비해서도 북한 당국에 의한 통제, 탄압이, 처벌이 너무나 심각하죠. 1989년도에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정치 체제가 무너질 때 루마니아 인구는 2,300만 명이었어요. 현재 북한의 인구는 약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악명 높았던 루마니아의 정보기관, 세쿠리타테, 14,000명 정도 됐었어요. 하지만 북한에는 다 합쳐서 한 27만 명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일주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 총화를 하고 자신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웃 사람을 감시하고 같은 친척이 친척을 감시하고 그러한 체제가 너무나 억압적이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주요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죠. 동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대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그 전에 고위 간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노하우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해외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고 정권의 기금을 관리하던 사람들도 많았었고 투자할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성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 북한의 뭐 고위 간부들도 그 상황을 보고 오,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남북 루마니아가 없었습니다. 남북 헝가리가 없었습니다. 남북 불가리아가 없었습니다. 대성공한 한국만의 독특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바로 거기에 흡수만 되면 뭐든지 해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쉬운 과정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김씨 일가 정권의 최후의 수단은 최후의 전략적 목표는 생존이다. 모든 정치 체제들은 뭐 그냥 그게 생존이지만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정권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UNCOI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UN 조사위원회였죠. 그 보고서가 2014년 2월 달에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악한 인권유린이 비인간적
반인륜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믿어지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번영하는 대성공한 경제강대국 민주주의 국가로 그대로 유지되면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김씨 일가 정권에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동안 김씨 일가의 생존을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랄까 지원이 그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네, 완전히 중단된 상태죠. 중단된 상태. 우리는 문 대통령께 편지도 여러 번 보내드렸고요. 답장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직접 청와대로 외교부로. 청와대로. 그래서 뭐 여기 유명 인사들도 거기에 공동 서명을 했고, 유엔 대북 인권 특별 보고관까지 거기다 공동 서명했고, 근데 답장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올렸던 적이 없었죠. 원래 답장은 다들 했었죠. 네, 답장은 항상 왔었죠. 그럼 뭐 하여튼 강경화 외교 장관님도 물론 뭐 UN에 계실 때 좋은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한 2년 전에 이 북한 인권이란 이슈는 뭐 중요한 이슈지만 남북 간끼리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토론해야 할 문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또 말씀이 바뀌었네요. 이 시기는 뭐 북한 이슈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세계 여론, 세계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북 인권 보호 운동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대한민국 정부 없이 이 활동이 상당히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UN 무대에서 이 인권 이슈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힘들죠.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UN에서 이제 이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강경하게 모른 목소리를 내고 이거를 이제 일관된 목소리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 국제 무대에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정부는 그런 어떤 일관성도 없고 옳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죠. 김정은 김씨 일가 정권 달래기 위해 인권 이슈를 포기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인권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친구들, 운동 활동하는 탈북자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펀딩을 완전히 중단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의 기부 문화는 미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펀딩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정부 펀딩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북 정보 전달 그런 작업을 하는 단체들도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고 탈북자들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그러면은 이 지금 워싱턴에 있는 어떤 이 한반도 전문가들과 이 북한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에 이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군인을 이렇게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워싱턴의 전문가들의 좀 의견은 좀 어떤가요? 견해가 사악한 인권 유린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비인간적 범죄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대도는 아 역시 그렇구나 우리가 그거 알고 있었지만 또한 그러한 사건이 터지니까 역시 그러한 정권이었구나. 그래서 뭐 또 동시에 또 평화 조약을 이루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주 역설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상식이죠. 어떻게 보면 상식이 있으면은 그런 견해를 갖는 것이 당연한데 상식이 있으면 이게 상식이 조금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이 한국 청년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한국 청년들이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 청년들이 일단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한국 교재를 보면 북한 인권 내용을 담은 교재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예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어도 연구를 하고 일단 정보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이북에선 청년들하고 우정 관계를 좀 맺고 그들이 비슷한 청년들이에요.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더욱더 쉽고 좀 나이 있는 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은 두 번째로는 북한 인권 이슈는 북한 주민들만의 이슈가 아니다. 북한 인권 이슈라 하면 모든 남북한 주민들의 이슈입니다. 세계인들의 보편적 가치관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 보시면 젊은 분들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오래오래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사셔야 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대한민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을 위협하는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인터뷰를 요청해 드렸는데도 흔쾌히 이렇게 승낙해 주시고 정말로 전문가다운 한반도 정세 분석과 또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의 어떤 이슈까지 우리 스칼라티오 박사님의 귀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추후로 미국에 있는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과 한국에 있는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과 우리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북한 인권 개선에 함께 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인터뷰에 응해주신 스칼렛 박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